뚱뚱몽 남매의 산책 브이로그. 날씨 좋은 날 집 앞 공원으로 나왔어요. 산책하면서 친해진 뚱이와 배몽이 처음에 비해서 서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뚱이는 지금 슬링백에 있어요. 혼자 타니까 얌전해진 배몽이 넓은 공원이 너무 신기한가 봐요. 다음 달이면 배몽이도 걸어 다닐 수 있어요. 집에 갈 시간은 아이들도 졸려 보이네요. 집에 오자마자 잠든 뚱이 둘리를 닮았어요. 오늘 오래 외출해서 코골이하는 배몽이 뚱이랑 자는 모습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. 뚱몽남매 브이로그를 마무리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